이야, 이게 바다예요? 네, 바다입니다. 와, 어느 쪽 옆을 찍어야 돼요? 이쪽. 이쪽 옆에? 네. 이쪽으로 바닷가 쪽으로 내려갔다. 사이드 미러로 이렇게. 와, 이 원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거를 타네요. 네, 맞습니다. 이야, 대박. 날씨가 좋으니까 그림이 제대로 나오는데. 다행입니다. 잘 나와서. 네. 장난이 아닌데. 약 500m 앞, 시속 70km 고전형 이동식 단속 지점입니다. 와, 여기도 난 너무 멋지다. 어? 이제 얼추 시작이에요? 그죠? 네, 이제 강대교 올라오는 시작이죠. 뭐 1차선 계속 타고 가야 돼서 그쪽보다 1차선이 안 낫겠습니까? 어, 그러네요. 3차선은 전부 다 이거 부산 롯데타워, 그 롯데월드 가는 길 전부 다 지금. 아, 요거 생겼다 하고, 그죠? 네, 이번에 생긴 거예요. 네. 주말이라 이제 어마어마하겠네, 거기. 네, 그쪽 동네 안 가려고 합니다, 그래서. 그래야 돼요.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, 특히. 우와, 여기 끝내준다. 그림으로 너무 잘 나오는데요, 여기? 와. 그냥 볼 때는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, 그림으로 보니까 끝내준대요. 약 600m 앞, 시속 8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지점입니다. 택시가 또 있어. 택시가 준비하는 거. 와, 여기 끝내준다. 이것도 바다예요? 네, 다 바다입니다. 대박. 효성 프리미엄. 옛날 D4가 그게 림이 걸려 있더라고요. 네. 그냥 D 넣었을 때 180인가 185 나오고. 저 우리 차 아니에요? 맞습니다. 잠시 따라갈까요? 따라가면 따라오지 않을까요? 따라올 겁니다. 네. 야, 재밌다, 재밌다. 어우, 소리 좋네. 아쉬운 게 저도 디스커버리 안 타니까. 네. 뭐 딱히 설명할 게 없는 게 좀 아쉬운. 디스커버리 참 재밌는데, 나 디스커버리 타는 거 이렇게 요동도 안 치도 되니까. 네.
그냥 화장 도르네. 네 맞습니다. 근데 이건 아직까지는 요거 민가가는 길입니다. 너무 예쁘다. 유일하게 있는 벚꽃나무인데요. 그래도 제법 안정적이에요. 네, 아직까지 안정적으로 잘 갑니다. 아직까지. 이제부터 시작돼요. 오. 여기는 항상 돌이 굴러 떨어지기 때문에 돌이 길이 바뀝니다 항상. 그래서 돌을 이렇게 치우면서 다니면, 야 떨어지게 생겼네. 네 맞습니다. 굴러 떨어지게 운행 중에 안 떨어지면 다행이겠어요. 그렇죠. 창문 열고 지나가다 보면 돌이 굴러오는 소리가 들립니다. 와 코너링 대박. 코너링 이것도 그리고 이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. 여기 올라가는 길에 이 차인트는 오프로드인데 저기는 오프로드가 아닙니다. 그래서 아까 저기 울산에서 오신 회원님이 여기는 그냥 너무 심심하다. 그렇죠. 디스커버리는 다 되니까요. 이야. 아 여기 잠시 돌길이다가 다시 포장도로. 원래 다 돌길이었는데 네. 저 풍력 발전 공사한다고 네. 레미콘이 다 깔아버렸어요. 그럼 콘크리트로. 이 길이 그러면 저 풍력 발전소 그것 때문에 만들어 놓은 길일까요? 아닙니다. 그것 때문에 만든 길 아닙니다. 이거는. 여기까지 근데 길이 있는 거예요. 그것도 신기해요. 이게 원래 군사용 도로로 만든 거고 위에 또 아스팔트 길, 콘크리트 길이 또 있습니다. 따로. 아 군사용 도로? 네 이건 군사용 도로입니다. 이거 진짜 엄청 올라왔어요. 아직도 올라가야 돼. 아직까지는. 대박. 너무 재밌다. 경반 분교보다 여기가 더 재밌어요. 경반은 이제 시야가 너무 좁고 강을 네. 건너는 것 때문에 그렇지만 네. 이건 또 다른 맛으로 또는 진짜 아니 저는 옆에 안 긁혀서 나뭇가지 때문에 그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. 딱 한 번 긁혔어요. 여기 왔을 때 나무 그때 가지치기 안 해놔가지고. 확실히 네. 있네 이게. 완전, 네, 완전 빠집니다. 조심조심 뒷바퀴 걸릴 것 같은데? 이거 봐 이거 봐. 네, 이거 걸려도 됩니다 이거. 저 차도 괜찮을까? 멀쩡합니다 쟤. 대박. 너무 재밌다. 경반 분교보다 여기가 더 재밌어요.
갱반은 이제 시야가 너무 좁고 강을 건너는 것 때문에 그렇지만 네. 또 다른 맛은 그렇죠. 아니 저는 옆에 안 긁혔어. 나뭇가지 때문에 그게 지금 딱 한 번 긁혔어요. 여기 왔을 때 나무 그대 가졌어요. 돌길 이런 길이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오프로드 뛰는 맛도 있고.